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서론부터 쭉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본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모두 발언에 각계각층의 기대와 우려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셨습니다. 우려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정치 개입이나. 예, 국내 정치로는 정치 개입할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명됐을 때 국내 정치에 너무 많이 관여한 분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국내 정치에 많이 관여한 거는 이병기 전 원장보다 후보자가 몇 배 더 정치적인 영향력이 넓을 텐데 그 점에 대한 우려를 하나 하는 것이고, 조영 대표님도 잘 아시지만은 당시는 국내 정치를 개입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의지와 서훈 원장이 완전히 끊어버리고 아이오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예,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역대 대통령들이나 그래서 저도 역대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원장 가라고 했지만은 정치 개입하니까 이제 안 가겠습니다. 늘 국내 정치 개입 없다고 해왔지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개입이 있는 것이 드러나서 다 처벌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후보자 이제 곧 내일 모레 80 되시는 연세 아닙니까? 그렇죠? 내일 모레면 79세 됩니다. 79세 됩니까? 예. 지금 역대 국정원장이 제가 보니까 우선 6명이 사법 처리가 됐던데, 신건, 임동원, 그 다음에 이병기, 이병호, 원세훈, 그 다음에 원세훈. 남재준. 저는 그렇게 안 될랍니다. 그 제일 중요하겠죠, 후보자로서. 예? 후보자로서 제일 중요하겠죠. 마치고 나서 사법 처리 안 돼야 한다는 거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임명했지 않는가, 그러한 입법을 절대 하지 마라. 자, 그러한 알겠습니다. 경험을 보았고 우리는. 자, 제가 필요한 질문하고 제가 필요한 답을 들으면 제가 스톱할 테니까 좀 따라주십시오. 마지막에는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